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G7 카포입니다. 헤리티지 버전이에요. G7 카포는 뭐 일반적으로 전 세계 포크 기타리스트들, 그리고 뭐 일반 기타리스트들한테도 애용하고 있죠. 극찬을 아끼지 않는 퀄리티로 유명하긴 해요. G7이 워낙 카포가 잘 잡혀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튜닝 흐트러짐 현상도 없고, 저가 카포보다 각 현의 밸런스를 좀 정확하게 잡아주는, 네, 그런 느낌의 카포입니다. 뭔가 전... 근데 이게 지갑처럼 이렇게 되네. 오! 와, 이거 너무 좋잖아. 여기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크 같은 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명품처럼 지금 이렇게 쌓여서 나왔어요. 네, 와, 손이 좀 덜덜 떨리네요. 왜냐면, 오, 얘가 지금 24만원인가 뭐 이런데, 지금 세일해서 어쨌든 196,000원이거든요? 이게 카포라고? 금 아닐까요? 금이 들어갔나? 네, 얘는 하이엔드 카포, 헤리티지 카포입니다. 그러니까 빈티지 스타일인 U타입. 이게 나사 조절형이에요. 스카프로서 좀 그 이게 손으로 다 광택을 낸 거래요. 예, 이 자체가 스테인레스 바디고요. 그래서 악기 고유의 톤을 맑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혁신적인 뭔가 ART 기술이래요. 뭐 곡률의 지판에도 고무부의 곡률을 이제 적합하게 변형시켜줘서 6현에 모두 고루 힘을 주기 때문에 뭔가 장착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현이 틀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껴보겠습니다. 그냥 우선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세 번째 카프 눌려서 아니 어떻게, 아 이게 이렇게 돌려서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딱 해. 그 다음에 눌러서 돌려줘. 아, 돌려서, 아, 오, 튠 안 나가는 거 봐요. 와, 얘 독특한 기능은요, 헤리티지 카포는 미세 조정을 위해서 여기에 널링된 장력 조절 손잡이, 이게 장력이 가해지면서 잠기는 안전한 래칭이 된 상단에 빠거든요, 이게. 그리고 진동도 감쇄를 줄여가지고 톤을 보호하는 그런 견고한 스트링 패드 소재래요. 이게 특징이래요. 여기도 넥을 대감싸는, 네, 이렇게 넥을 감싸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드로 되어 있죠? 이 넥도 패드로 되어 있어요. 고무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6,000원. 그것도 아무튼 20만이 넘는 거잖아요, 원래. 내부 실리콘 패드, 와. 너무 좋네요. 우와, 진짜 이게 장력 자체가 골고루 퍼지니까 진짜 바 잡은 것보다 더, 그러니까 손으로 잡은 것보다 더, 그냥 이 브릿지 역할을 그냥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게 느껴져요. 우선 연주하면서. 아, 이게 좋은 카포구나. 제가 하도 만원짜리 카포 이런 거 써가지고 항상 카포할 때마다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카포도 좋은 게 있다는 게, 와, 이거 하나의 그 장치로 인해서 굉장히 연주가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네요. 네.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풀 때는 이렇게 해서 띵, 띵 이렇게 풀면 됩니다. 카포게 뭐라고 해야 되지? 카포게 에르메스? 너무 좋네요. 네. 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기분 좋게 카포 끼고 연주하고 싶으면 한 이 정도. 근데 뭐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기타 치는 사람한테 이런 거 선물해주면 굉장히 뭔가 진짜 큰 거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G7 카포, 헤리티지 카포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시세요. 떨어뜨리면 안 돼. 가시세요.